해봐요. 잘 안 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엉크 케빈입니다. 메이튼에서 점프 스타터 제품을 보내주셔서 제가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거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배터리 방전되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잖아요. 비상시에 사용하면 이제 좋은 제품이에요. 점프 스타터. 그러니까 옛날에 짬바라 그러나? 짬바죠. 그래서 보통은 요새는 이제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방전됐을 때 그냥 전화만 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출동해갖고 오시지만 이제 보험회사를 기다리기 좀 불편한 상황, 좀 어려운 상황, 약속이 잡혀있다던가 이런 거 차에다 하나씩 그 비상으로 이제 구비해두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Come on. Go. 자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거 점프 스타터 이 제품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패킹은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돼 있고요. 이 안을 열어보시면 따라라 이렇게 하드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카메라 같은 거 이제 보호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드 케이스로 되어 있는데 안전하게 보관하시라고 일단 파우치 합격이고요. 이걸 열어보시면 저도 지금 이제 이 안에 깔끔하게 이제 케이블 짬바라고 이렇게 이제 집게선이 있죠. 이게 있고 얘는 이제 이 점프 스타터를 충전해야 되는 케이블. 이거는 이제 뭐 핸드폰도 충전하고 많이 하시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구성품이 짬바 케이블, 그다음에 충전 USB 충전선, 그다음에 이제 본품이 이렇게 깔끔하게 패킹이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제 에바라 그러죠. EVA 재질로 에바야. EV 재질하고 이제 사용 설명서 이런 식으로인데 그냥 제 생각에는 간단할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5. 이런 구성에서 이제 열 깍대기를 까시고 2. 1. 점프 스타터 이렇게 있죠. 웨이트.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고무 커버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얘를 저기 뭐야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네요. 보조 배터리로 이제 충전할 수 있게 USB 케이블 있고 여기가 이제 짬파 케이블 얘를 누가 봐도 여기다 꽂게 되는데 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꽂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디테일하게 이제 둥근 것과 네모 것 해갖고 반대로 못 꽂게 이렇게 해놨죠. 얘를 꼽아볼게요. 딱 꼽았습니다. 꼽았더니 여기가 지금 이제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거립니다. 그죠?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전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얘가 현재 지금 이제 제품 꺼냈을 때 한 80% 초기에는 아마 한 70%에서 80% 정도 그 정도 아마 충전됐을 건데 제가 잠깐 이거 영상 찍으려고 잠깐 충전했다가 지금 꺼냈거든요. 지금 91%가 이제 돼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 보시면 이제 12V 1500A 있지 않습니까? 700A 정도가 이제 처음에 시동 걸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전류고 보통은 이제 보통 제품은 1200A로 알고 있는데 메이튼에서는 최대 전류 1500A 이거 되시고 이제 만드세요. 근데 마침 이거 보시면 이제 제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이 포토 차량이 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침 오늘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날씨가 좀 춥잖아요.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걸어봐. 자, 여기 있죠 여러분? 시동하고 자, 걸고 해봐요. 잘 안 되죠? 아,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자 이제 여기 점프 스타터를 여기 이제 배터리에다가 꼽을 때는 플러스 먼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시고 나서 딱 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됩니다. LED 보이시죠? 빨갛게. 요게 이제 대기 상태예요. 여기 이제 사용설명서 보시면 요게 점프 스타터 연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검은색 클럼프를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그 다음에 자동차 키를 ACC로 돌린 다음에 얘가 녹색 불로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시동 거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이렇게 해볼게요. ACC로 돌리고 올게요. 갑니다. 얘가 파란 불이 될 때까지 잠시 대기. 자 여러분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 여기 아까 전에 이제 점등 됐었는데 지금 그 키를 ACC로 바꾸고 나서 파란 불이 돌았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뺄 때는 마이너스 먼저,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끝! 이렇게 해서, 썩은 차량도 긴급할 때, 메이트! 점프 아케이블, 점프 스타터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정보 안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겉에는 썩었어도 안에는 이렇게 럭셔리 합니다. 보이지? 한번 보여드려. 스키네. 너무 디테일하게 보이지만. 아, 너무 디테일해. 자, 여러분, 사용하시고 나서 점프 케이블은 이 안에다 넣어주시고요. 그물망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도 넣어주시고요. 무슨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용 설명서가 되게 친절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잘 넣어주시고요. 혹시 나중에 쓸 때 또 숨 섞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얘 본 제품은 이렇게 케이스에 잘 넣어주시고 얘를 딱 덮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이렇게 딱 이런 거 놔두고 다니시면 든든한 겁니다. 메이트!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점프 스타터 실제 활용하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기분 좋습니다. 빵. 아, 추워. 가자. 시동 좀 걸어놔야겠지? 자, 컷! 퇴근!